제목을 쓰고도 제가 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게 너무 거창하거든요, 제목이. 제가 다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인공지능과 인간, 그리고 붓다라는 하나의 존재라면은 이들 존재를 아우르는 핵심이 뭔가, 그걸 저 그림의 중앙에 있듯이 이 알미라는 걸로, 예, 정보라는 것으로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어디까지나 제 견해이기 때문에 뭐 맞는지는 각자의 의견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존재의 핵심을 알미라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정보라는 것으로 얘기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마 들으신 스님도 계시고 또 생소하기도 하실 겁니다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날 컴퓨터를 만든 아버지죠. 컴퓨터를 만들고 흔히 말하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어찌 보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분이 강조하셨던 바로 이 알미랑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의미일지, 그것이 또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이 부처님 되는 길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의 원조 폰 노이만, 이 사람이 폰 노이만입니다. 이 기계가 좀 연세가 있으신 스님들께서는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라디오가 진공관이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랗고 불이 번쩍번쩍이기도 하고요. 뭐 TV도 브라운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뭐 태우는 방식을 하고, 예, 이게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최초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폰 노이만이고요. 예, 이 사람이 이 컴퓨터의 아버지 하면은 폰 노이만을 얘기하고 있죠. 혹은 폰 노이만, 컴퓨터의 아버지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또 튜링,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뜨기도 합니다. 튜링은 이 사람의 제자인 셈입니다. 예. 프린스턴 대학에서 같이 있었던 제자에 해당되고요. 결국 이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해지긴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정작 컴퓨터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인공적인 존재, 즉 알을 구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컴퓨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설계한 것이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의 이 정보 혁명을 이끄는 중심축이 됐습니다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폰 노이만이다.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스님들한테 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이걸 지금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죠? 사과죠. 예. 뭐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겠습니다. 스님을 저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사과라고 하신 스님, 이거 사과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에 이게 사과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미 스님의 머릿속에 알미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과라는 거에 대해서. 생전 처음 본 거라면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림이 바로 이거는 뭘까요? 뭐, 예수 아닙니까? 예수. 구름가? 예? 예수. 예수요. 예. 어우, 예. 예.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알미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예,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 이제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알미 형성이 한 번 딱 되고 나면은 다시 보더라도 딱 그림이 나오죠. 예. 한 번 머릿속에 각인이 된 알은, 예, 물론 이것도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 이제 뇌과학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억이 되죠. 최소한 단기 기억은 20초가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20초간은 안 잊어버리는 거죠. 아마 근데 한번 각인이 됐으면은 아마 딱 보면은 벌써 아 이거는 무슨 그림 하고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뭐 간단한 테스트지만 사실 우리는 알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알이 없다면은 우리는 존재라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이 알미 우리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한번 좀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요. 한때 그 앨런 토플러라는 분이 꽤 유명했어요. 미래학자인데 제3의 물결이라는 것을 한 1970년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하면서
제3의 물결이 다가온다. 그게 1970년대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결이 다가오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하다시피 썼는데 그게 오늘날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갖고 최근에 다시 또 아주 유명해진 그런 분이 바로 엘빈 토플러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인류에게 불어닥친 세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그 첫 번째 변화의 물결이 바로 이 농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 발견이라고 하죠. 이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들 조상들이겠죠. 먼 조상들은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집이라는 개념이 없고. 예, 그런데 불을 발견하니까 뭔가 조리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지 않고 집을 져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이 형성이 되고 집단이 형성되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언어가 형성이 되고 예, 이 언어가 형성이 됨으로써 또 우리들의 생각이 형성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견이 바로 이 불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한 80만 년 전에 불을 사용했다는 그 흔적들, 유물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80만 년 전을 더 거슬러 가는 어떤 혁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언어, 인간의 언어가 나온 거는 한 100만 년 전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불의 발견과 언어가 나온 것이. 그래서 언어가 나오고 나서 우리들의 그 사유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 농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죠. 이 신이 지금 여기 이 독수리에게 이 간을 옆구리에 있는 간을 쪼아먹는 이 바닷가 절벽에 매달려 묶여갔고요. 이런 아주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인간에게 불을 전해줬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미리 생각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 생각하는 자, 미래를 예측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요. 바로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이것이 바로 문명이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해서 문명이 발전되는 계기를 만든 자가 바로 이 미래를 생각하는 자라고 이렇게 또 신화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이후 인간은 폭발적인 발전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렀죠. 네,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부처님 태어나시고 뭐 여러 가지 성자들 나타나시면서 철학적인 체계가 갖춰졌지만 그 뒤로 다시 기독교적인 거에 묶여서 중세의 그 어두웠던 시절이 지나가고 비로소 이제 르네상스 시대 15세기가 지나서 비로소 과학의 시대가 열린 것이 바로 이 제2의 물결이라고 토플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죠. 예, 이분이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예, 영국 사람인데요. 뉴턴. 이 사람 묘비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 자연의 법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때 신께서 뉴턴 있으라 하심에 예, 세상이 밝아졌다. 예, 그만큼 이 세상의 문명을 깨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뉴턴이다. 오늘날의 이제 물리학의 이제 근간이 된 거죠. 심의 원리라든가 이 세계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부터 출발을 해서요. 또 뭐 미분방 정식 이런 건 이제 우리들 공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공식들인데 이런 거를 이제 만든 토대를 세운 분이 바로 이 뉴턴이죠. 그래서 세계 3대 천재가 누구냐? 이러면 꼭 뉴턴 들어갑니다. 2대 천재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2대 천재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네, 아주 대단한 천재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만든 그 법칙들은 안타깝지만 가시세계의 법칙입니다. 우리들 인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그 너머가 되면은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법칙이 되면 안 맞습니다. 안 맞다는 걸 얘기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상대성으로. 뉴턴은 존재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존재가 있다는 걸 중심으로 물리세계를 펼쳐갔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너머를 본 거죠.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재라면 아인슈타인이 두 번째 천재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미시세계를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거시세계, 뉴턴은 가시세계라면 눈으로 보이는 양자역학에 바로 이 미시세계를 얘기하고 있죠. 좀 더 본질을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이 법칙이 통하지 않죠. 물질도 아니요, 파동도 아니고 불확정성의 원리, 뭐 불교적으로 말하는 바로 공성이 되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양자역학자고 그 양자역학자 중에 한 사람이 또 폰 노이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이 15세기까지만 해도 이 가시세계의 물리세계가 펼쳐져서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기차, 자동차부터 모든 오늘날의 그 대부분의 문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제2의 물결이다. 여기에 이제 한 수 더 뜬 사람이 바로 이 폰 노이만이죠. 바로 이게 제3의 물결, 이걸 정보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보. 앞서 산업혁명은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요. 여기 정보혁명은 소프트웨어 중심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하죠. 이걸 권력의 쉬프트, 그러니까 권력 이동이라는 말도 엘빈 토플러가 썼어요. 즉, 제1의 물결 당시에는 곡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왕이다. 심이 어디로 가 있냐 하면은 권력을 갖는 사람은 곡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제2의 물결에서는 무기라든가 이 물건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이게 돈이 되고 힘이 된 거죠. 이제는 정보 시대는 정보를 갖고 있는 놈이 왕입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까지 잡게 되는. 요즘 똑똑한 사람들 회사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안 합니다. 오로지 컴퓨터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으로다가 전 세계 정보들을 다 얻습니다. 전 세계에서 같이 일할 사람도 이걸로 찾아요. 다. 갈 필요도 없어요. 만날 필요도 없고. 이 안에 정보가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사업할 만한 아이템도 다 있고 돈이 다 있습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시대로 간 것이 바로 이 폰 노이만 이후가 아닌가. 1950년부터 아마 시작됐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3대 천재 중에 이제 제 1, 2위를 꼽는 거죠. 아인슈타인하고 친구입니다. 또 둘이 같은 대학에 있었어요.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또 같이 원자탄도 만들었어요. 네, 아주 관련성이 많은 또 둘이 유태인입니다. 네. 이 사람에 관한 거는 많이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그 일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얼마나 천재인지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만 할 수 있고 기계는 못하는 것이 있다? 그거 갖고 와봐. 내가 그렇지 못하는 걸 수학으로 바로 풀어서 증명해 볼게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모든 존재의 핵심이 정보다. 정보를 작동시키는 것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생각이 오늘날 하나씩 구현되면서 지금 우리 앞에 이 정보화 시대가 펼쳐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토플러가 말한 건 제3의 물결까지 말했습니다만 요즘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오죠. 바로 이 얘기죠. 예, 4차. 바로 이 정보혁명이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들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들. 혹은 이걸 다른 말로 정보혁명이라고도 하고 지식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지능적인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지능적인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조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이들이 어떤 중요한 기관만 정보를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갖게 하는 창문을 만들었어요. 누구나 이 창문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이 창문이 바로 윈도우죠. 이 윈도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빌 게이츠죠. MS,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있고요.
또 이 둘이 친구지간이면서도 또 바로 아이폰, 스마트폰 하면은 바로 이 스티브 잡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불교를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은 바로 이 컴퓨터도 모자라서 바로 휴대폰으로다가 모든 정보를 끌어당긴 이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끌어당긴 정보를 바로 모든 이들이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게 바로 SNS, 요즘 소셜미디어요. 페이스북 만든 젊은 사람이죠.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이끄는 주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는 정보들, 이것들을 이제 지능화시켜갖고 예, 알아서 다 해주게 인공지능, 바로 알파고 여기 보이네요. 예, 허사비스라는 사람, 사람도 빼놓을 수 없는 예, 아주 지금 첨단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서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동차도 이제 혼자 가게 하고 우주선도 혼자 가게 하고 예, 또 인간의 뇌도 불필요하면 좀 대체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팔이 아프면 팔을 잘라갖고 로봇 팔을 낄 수 있습니다. 예, 심장도 대체할 수 있죠. 예, 모든 게 인공장기도 있고요. 다 대체할 수 있죠. 이제 뇌까지도 대체할 시대로 가게 되죠. 그런 것까지 꿈꾸는 사람이 좀 황당하게 생긴 이 일론 머스크라고요. 테슬라 회장이죠. 요즘 무인 자동차. 스님들 영화 많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혹시 들으셨나요? 아이언맨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아이언맨이라는 그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죠. 하도 엉뚱한 과학자고 해서요. 일론 머스크.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의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잠깐 4차 산업혁명 제가 만든 자는 아니지만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로봇이라든가 사물인터넷, 뭐 3D 프린팅,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초지능, 초연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능이 극대화되고 있고 또 연결이 모든 게 다 연결되는 사물들이고 뭐 사람이고 모든 기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예, 이런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5G가 나오면서 TV 보니까 초시대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요즘 하도 초자가 많이 들어갔고요. 예. 초자의 원전은 접니다. 제가 작년에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편집하시는 분이 초자를 빼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인공지능이랑 인공지능은 다르다. 초자를 넣자 했는데 초자를 넣더니 하나도 안 팔리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앞서가는 얘기 같아요. 다들 요즘은 초자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초시대라고 그 5G 선전할 때 지금 나오는데 4차 산업혁명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초지능, 초연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회장, 네, 거기 자동차, 네, 테슬라 자동차들, 무인 자동차 있습니다. 2주 전인가 한번 볼까요? 신문에 뉴스가 하나 났더라고요. 이게 4월 2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네. 이게 중국에서 시험 운전을 하는데 도로에 점을 세 개 찍어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가등기를 확 바꿔서 역주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이 운전한다면. 예. 과연 인간지능과 기계지능이 같은가. 이걸 한번 잠깐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또 한 2년 전인가요? 이 테슬라 자동차가 처음으로 운전될 때 예, 갑자기 신호등에서 이렇게 앞을 가로질러서 좌회전하는 트럭을 그대로 박았어요. 그냥 달려가서.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운전자가. 예,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트럭이 파란색 옆면이
커다란 트럭인데 그 옆면이 파란색 하늘색을 칠했다고 합니다. 파란색 하늘색이 칠한 게 옆으로 휙 지나가는데 신호등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냥 달린 겁니다. 하늘이니까. 예. 그리고 그냥 즉사했죠. 예.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지금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 이게 지능인가? 예. 이 점을 우리가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인간과 기계. 물론 굉장히 정교합니다. 예. 기계의 지능이라면 지금 현재 무인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인자동차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가고 있죠. 아주 섬세하게 라인을 따라서 아주 잘 갑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유하는 방식대로 사유를 못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서 도로에 이상한 무늬가 있는 걸 가지고서 꺾었습니다. 아마 인간으로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생명체로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라면 그런 일은 안 하죠. 비록 정교함은 떨어지더라도 인간은 어떤 사유체계가 있고 논리체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개념적인 이런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을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를 머신러닝이라고 스님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계지능입니다. 오늘날 알파고라든가 혹은 지금 말씀드린 무인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이 바로 이 머신러닝에 의해서 만든 인공지능이 됩니다.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은요, 인간이 사유하고 하는 언어적인 사유를 하질 못합니다. 이들은 숫자를 가지고서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메모리와 얼마나 많은 빠른 계산 속도를 갖느냐 하면은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의 스피드와 저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주는 것이 이 머신러닝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복잡한 계산 못합니다. 사실 뭐 조금만 좀 숫자가 많아지면 곱하기도 어렵죠. 예, 하지만 인간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어떤 논리 데이터, 많다, 적다, 빠르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사유를 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다고 안 하고 이거를 추론한다고 합니다. 추리한다, reasoning, 추론을 합니다. 우리는 사유를 하는 거죠. 우리 사유 방식이 바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우리 인간지능이죠. 그래서 인간지능과 이 기계지능은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게 잘났다는 건 아니죠. 서로 좀 다릅니다. 관점이. 네, 그래서 이거를 인공지능에서는 영어로는 리액티브, 반응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동 반응이죠. 바로 계산이 쭉 돼서 나오는. 그리고 이것을 의도형, 우리가 어떤 의지를 내갖고 뭔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서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을 딜리버러티브, 의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인공지능의 큰 두 가지 흐름입니다. 인공지능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그동안에 쭉 발전이 되어 왔고요. 지금까지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나가고 있죠. 머신러닝 이 기계지능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요. 문제가 어렵더라도 수치적으로 명확한 문제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바로 바둑 같은 거죠. 바둑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저도 바둑 뭐 별로 못 두는데. 하지만 수치적으로 명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이겼는지 바둑 집수 세면 나오죠.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 졌다, 이겼다 하는 승패가 확실하게 결정되는 문제들. 바로 바둑, 무슨 체스 게임이라든가 뭐 흔한 것들,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요즘 인공지능이 쓰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전부 문제는 어려워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답이 명료합니다. 분명하죠? 네. 목표가 단순하고 목표가 단순할 때 그렇죠. 목표값과 평가값이 명확할 때 바둑으로 치면 집수가 딱 나오죠. 네.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컴퓨터 게임을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점수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결과가 명확한 거는 학습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시키기가.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 기계 인간이 못 당합니다. 이제는 많은 예제의 제공이 가능할 때, 지금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길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보를 다, 그러니까 이세돌이 봤던 거, 뒀던 그 기보들이라고 하죠, 다 섭렵을 했죠. 또 이세돌뿐만이 아니죠. 모든 바둑 고수들의 것들을 거의 다 섭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훤히 꿰뚫고 하죠. 그래서 그런 예제들이 많이 가능할 때는 지금 이 기계학습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불필요할 때, 알파고한테 너 바둑 고수를 왜 뒀니? 물어보면은 이세돌 같으면은 아, 뭐 여기 집수가 어떻고 형세가 어떻고 뭐 축이 어떻게 돼서 여기다 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텐데, 알파고한테 너 거기 왜 뒀니 하면 알파고는 답을 못하죠. 우리처럼 우리 사유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이런 것들. 하지만 이런 게 불필요한 거에서는 되겠죠. 마지막으로 실패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적을 때. 예. 뭐 바둑 한 게임 졌다고 뭐 누가 다치는 것도 아니고. 예. 자, 그런데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알파고가 성공한 것이 바로 바둑인데, 이 알파고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바로 무인 자동차입니다. 이제 알파고는 참 손 뗐습니다, 바둑에서. 예, 완전히 마스터했고요. 손 뗐습니다. 더 이상 바둑 안 합니다. 이제 무인 자동차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무인 자동차도 이렇게 될까요? 무인 자동차는 어렵습니다. 일단 운전을 어떻게 한 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많은 예제가 없어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경우라든가, 하늘이 흐리고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혹은 봄처럼 나뭇잎이 연두색일 때라든가, 이런 모든 경우수를 다 집어넣는 게 너무나 좀 어렵죠. 자연환경에 관련된 것들이 다 데이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이것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무슨 인재사고가 났을 때, 인명사고가 났을 때 왜 핸들을 그렇게 꺾었느냐 하는 거가 이유가 밝혀져야겠죠.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패에 따른 위험 너무 크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부득이한 경우 핸들을 꺾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꺾으면 운전자가 벽에 부닥쳐 죽고, 왼쪽으로 꺾으면 보행자가 10명이 죽고, 그럴 때 어느 쪽으로 꺾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또 윤리적인 문제까지 또 간여가 되죠. 그럴 때 이 인공지능이 그 윤리적인 법칙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야지 윤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행위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나오겠죠. 자,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단지 바둑에서 지금 아주 성공을 거둔 알파고가 이 무인자동차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서 들어갈 때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는 그 이유는 바로 기계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 기계지능은 지금 인간지능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게 지금 인공지능의 현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굉장히 개념적, 추상적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노하우들이 머릿속에 쌓여 있죠. 복잡도가 높은 종합적인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 바둑처럼 그냥 게임에서 이기면 끝이 아니라 뭐 이겨도 이긴 건지 아닌 건지 여러 관점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인간들이 다루는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 많죠. 목표값이 불명확할 때 더군다나 헷갈립니다.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잘한 건지 정답이 없죠. 이런 문제들. 논리적 해명 중요하죠.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클 때 이런 경우에 인간 지능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이 접근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합쳐야 된다. 이런 연구들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의 어떤 연구 현황입니다. 잠깐 제가 지금 알파고 나왔으니까 이 머신러닝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는지 이 그림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게 지금 알파고라고 보셔도 좋겠네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림이 좀 작은데요.
멍멍이 그림 집어넣고 이 뉴럴 네트워크, 이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죠. 딥러닝, 예, 심층 추론을 하는 심층 네트워크. 심층이란 말은 이 층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요, 층이 많아요. 예, 여러 층을 지나면서 이 이미지들이, 개 이미지들이 여기서 정보들이 알미 형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 노드 각각마다 알미 분산되면서 알미 뭉쳐갖고 어떤 고정된 이제 값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은 개 형상을 집어넣고 이거는 개야 답이 하고 알려줍니다. 고양이를 집어넣고 이건 고양이야 하고 알려줘요. 그런 것들은 다 샘플들이죠. 예제를 한참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런 거를 훈련을 시킨다 해서 훈련 데이터들을 집어넣어갖고 이 훈련된 결과를 뽑으면 이렇게 알미 형성이 됩니다. 한번 알미 형성이 되면 이제 진짜 잘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진짜로 한번 여기 없는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니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바로 이거 답이 고양이야 하고 답이 나옵니다. 그것도 93% 확률로 이거는 고양이가 맞습니다 하고 답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 기계학습이 주는 답입니다. 알파고도 수많은 바둑 기보를 집어넣고 이거 이럴 때 이기고 이럴 때 지고 하는 걸 다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켰겠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진짜 이제 이세돌과 바둑을 두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디다 놔야 된다는 것이 답이 나오겠죠. 왜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을 해결을 못 해줍니다. 예. 너 왜 이걸 고양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봐도 얘는 답을 못 해요. 그냥 답은 93% 확률로 고양이입니다 하고만 답하지.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또 너 이게 왜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하고 질문을 하면은 또 답을 못 하죠. 언어적으로 우리 언어적 데이터를 처리를 못 합니다. 기계 학습의 문제가요. 반면에 지금 우리 인간 지능의 관점으로 만약에 아직 이런 것이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한창 연구 중이에요. 참고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XAI, Explain의 약자로 해서 X를 씁니다. 그래서 XAI, AI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XAI에 관한 연구가 한창 활발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설명 가능한, 왜 그렇게 뒀냐 하면은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예를 들면요, 이 XAI에 의해서 똑같이 훈련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뭐니 하고 이제 집어넣어 보죠. 그럼 답이 여기처럼 이렇게 93% 고양이입니다 하고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털을 가졌고요, 야옹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발톱이 날카로워요. 그리고 이렇게 귀가 뻥긋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나는 얘를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여기다 추가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 왜 이걸 고양이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얘기를 해주겠죠. 너 이게 왜 고양이가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만약 이게 개라면은 뭐 꼬리가 어떻게 생겼고 뭐 해야 될 텐데 얘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이유로 얘는 고양이다. 이렇게 마치 우리 인간이 답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 의식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인공지능. 이것은 이제 머신러닝이 아니죠. 기계 의식이 아니라 인간 의식도 아직은 아니지만 아무튼 언어 의식까지 올라오려는 이런 연구들이 지금 한창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걸 연구 토픽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이런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현재 어떤 인공지능의 현황. 예, 그래서 아직은 알파고가 뭐 바둑을 이겨서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전혀 아직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 지금 기계 의식과 인간 의식 혹은 기계 지능과 인간 지능 이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제가 재밌게 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언어에 관련된 얘기와 우리의 사유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결국
인간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등동물이 사유하는 동물이 된 이유는 앞서 불의 발견을 잠깐 얘기 드렸지만요. 우리들이 집단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집단으로 생활하는 게 유리했다. 생존하는데. 뭐 이를테면 사자라든가 호랑이들은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모든 감각 능력도 뛰어나고 또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먹이가 있다 할 때 그들에게 우리는 뺏기는 거죠. 우리는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들 같이 한 팀으로 뭘 하자. 너는 망보고 너는 뒤로 가서 쫓아가고 비록 개인 능력은 떨어지지만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은 먹이를 먹을 수 있다. 예, 그런 이유로 해서 전략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하죠. 예, 언어가 왜 필요했냐면은 같이 집단적으로 먹이 사냥을 하려면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예, 너는 일로 가 있고 너는 뒤로 가 있고 너는 몰래 어떻게 가고 넌 바람잡이하고. 예,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통의 이유로 언어가 생겼는데 그 언어로 인해서 우리가 또 사유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해서 이제 내일 좀 살펴볼 텐데요. 바로 뇌에 보면은 하나의 개체와 같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이 수천억 개의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이라는 것이 이 대표자를 뽑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의식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뇌세포들이 무의식 레벨에서 일을 하고 이 일한 것의 결과가 의식, 이것들, 이들의 대표성을 갖는, 하나의 대표성을 갖는 의식, 이것이 바로 의식이 되는데 이 의식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의식이 나타난 계기가 바로 언어 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포유류도 자기네 나름대로 언어는 있겠지만 우리만은 못하죠. 그래서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고등 동물의 어떤 사유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도 인간만이 가진 걸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대부분은 동물적으로 이 무의식 레벨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긴 직관이나 본능이라든가 어떤 무조건 반사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고 아주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서 처리가 됩니다. 사실 무의식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 어마어마한 무의식이 작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발에 근육,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근육들이 움직여야 되고 서로 타이밍을 맞춰갖고 작동해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은 무의식으로 가는 거지만 제가 이제 의식적으로 간다면 이렇게 발을 올렸다 내민다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3강, 4강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관여하는 게 바로 이 본능을 담당하는 게 이 안에 있는 손에 뭐 혹은 그냥 쉽게 하뇌, 중뇌, 대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안쪽에 있는 거죠. 파충류라든가 포유류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것들. 이 무의식 레벨에서 작동하는 거라면은 인간이 가장 많이 발달된 게 바로 이 대뇌죠. 대뇌. 이 대뇌가 바로 우리 인간이 언어 사용을 하고 사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커지기 시작해서 인간만이 갖는 어떤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대뇌 연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지를 하고 사유를 하고 추론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의도를 내갖고 어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일련의 고등의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에서 반응형은 바로 이와 같은 무의식 레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의도, 요거 의식 레벨이 바로 이제 의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인간이라는 지능 시스템은 이 반응형과 의도형 이 두 가지, 즉 기계 의식과 인간 의식 혹은 의식과 무의식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서로 연동해 갖고 우리 지금 인간으로서
아주 그 복잡한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해가고 있죠. 사실 내일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많은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의식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99%는 다 무의식이 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머리를 써갖고 살아가고 뭐 걸어가고 뭐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1%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무의식이 알아서 다. 이를테면 호흡을 하는 거라든가 뭐 더우면 땀이 나는 거라든가부터 시작하고 뭐 무서운 걸 봤을 때 공포심에 땀이 나고 근육이 긴장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무의식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죠.